종목 새로 사실 거면 2차 전지 계속 사십시오. 2차 전지 요즘에 노이즈 많긴 한데 뭐 공급 과잉이 아니냐, 뭐 요즘 전기차 뭐 불나니까 잘 안 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 그대로 노이즈고 저는 기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많이 급등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살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5% 이상의 고금리 예적금을 이겨보자. ETF 투자 배틀로 투자에 눈뜬 주린이들. 이제 주린쇼 시즌3에선 주식 투자로 예금과 적금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주린이들. 과연 1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주린쇼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는 주린이쇼 멤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주명입니다. 네. 방송인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네. 뮤지션이자 프로듀서 도코. 네, 도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분 또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먼저 우리 문서진 대표와 황주명 대표, 간밤에 지난밤이죠.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좀 너무 좋지 않아요? 좀 이거 왜 이래요? 아, 그 왜 이래?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골디락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무색해졌잖아요. 경기 침체, 뭐 리세션 어쩌고 이런 저는 것들.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다고. 네. 아,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안 올 수 있다고. 네. 네. 왜 황주영 대표 고개를 갸우뚝해요 갑자기? 아니 뭐 GDP 같은 경우 뭐 4분기까지는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요. 아, 뭐, 1분기에 망가진다. 네, 1분기는 그러니까 뭐 망가진다라는 것보다 조금은 좀 나빠질 수 예상한 것보다 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반영이 다 됐다라는 부분에서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반등했다는 건 단순히 GDP 수치 때문에 반등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이 워낙 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제 악재에 대한 반영 이후에 다시 새로운 기대감이 불고 있는 것을 좀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기대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비슷하네요 두 분이. 네. 네. 문서진 대표랑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다만 이제는 지루할 거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네.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종목들이 이제 완전히 아. 예, 움직일 네.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황주명 대표 이제 박스죠. 네. 박스 우리가 상방 하방 박스 중에 이제 박스 네,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7만 원 요 정도부터 네.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로는 한 2,500 2,550에서 2,600 사이 네. 네, 2,550 저는 3,000 네? 저는 훅 들어와요. 아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려고 작년에 계속 제가 코스피 3000 이야기 했다고. 아, 좋아요. 아, 네. 코스피 3000.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환 님이요. 소정환 소장님이 이벤트 지수를 세게 부른다는 말에 다시 파란 의자가 북적이네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PD가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한성 PD가 세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아주 왔다 갔다 하시고요. 여진 님, 지금 네. 얼굴이 오늘 환하게 폈습니다. 뭐 좋은 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이 많이 올라줘가지고 네. 그동안 약간 묵은 고민이 조금씩 네.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 네. 좀 더 가봐야죠. 아직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진님의 얼굴이 환한 이유는 좀 이따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아셨죠? 테슬라가 이게 네, 10%가 그냥 훅 하루에 오르더라고요. 네. 개별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근 한 50% 올랐나요? 맞죠. 2주 3주. 네. 네. 그런데 아직 저는 마이너스라는 거. 아직 한참 마이너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독구님한테 그때 말했을 때 사셨으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가 곡소리 날 때 사야 된다고. 모든 말이 거짓말같이 들리고 네. 그때는. 네. 아, 맞습니다. 독구님. 그래서 선택을 그때 안 했죠. 테슬라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한 종목 잘 되고 있어요? 슬픕니다. 슬퍼요?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나 메타버스 탔다님 또 제가 볼 때는 산타랠리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로다가 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음력으로 산타랠리 왔다. 왔고 다음 주는 떨어지고. 근데 1월 효과가 또 있는데. 그러면 1월도 다 돼가잖아요.
아니 1월 효과 음력으로 1월 효과. 1월 효과가 뭐예요? 떨어지는 거. 1월에 다시 또 오르는 거. 오르네. 네, 오르는 거. 네. 산타랠리에서 그 힘 받아서 오르는 거. 그 우리 도커를 좀 보면은 좀 신년 들어서 네. 좀 얼굴에 그 좀 결기 같은 약간 잘 살아야 되겠다는 또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뭔가 있죠 지금. 네 이제 마음의 결심이. 네, 아니, 마음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힘이 있고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살기 위해서 네.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또 오늘 또 이제 밤을 샜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열심히 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올 한해. 기대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있게 또 네. 네. 좋은 노래와 좋은 주식 투자 함께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세컨블로 코스피 지수 이벤트 중인데요. 바로 코스피 이벤트 지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더 세게 부르려고 했는데요. 2,500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492.64고요. 일주일 뒤 목요일 종가입니다. 목요일 종가가 2,500. 여러분 쉬우시죠? 2,500보다 위에 있으면 빨간 의자. 아니다. 이제는 다 됐다. 특히 저희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강원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80에서 2,500이면은 다 왔다. 여기서는 쉬어가야 된다. 또 그런 주장이고 뭐 그분 외에도 좀 시중에는 요 라인, 요 언저리에서 이제 조정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00을 저희가 제시한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2,500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파란 의자에 앉으셨다가 그 사진을 방송이 끝날 때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맘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제롬 파월 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블랙아웃 기간이어가지고 우리 연준 의장께서 말씀을 못하시는데요. 다음 2월 FOMC 전까지는 오른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네요. FOMC 회의 전까지는 올랐다가 네. 오히려 FOMC 회의 딱 하고 한 단기 조정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날이 목요일이 FOMC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떨어지네요. 2,500보다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500을 깨요 목요일날?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위에 빨간 의자 있을 빨간 의자 네, 저는 있을 겁니다. 네, 문서진 대표 의견이고요. 자,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이 될 때 인증샷 보내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 김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님, 좋은데요? 어떤가요? 네, 좋아요. 네, 제가 하나 볼까요? 네. 네. 제가 네이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수익이 7.86% 나가지고 이게 한 7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익절을 하고 팔았습니다. 와, 네, 8%를. 네. 와.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이 우리 주린 이슈를 시작하고 나서 빅스라는 그 그렇죠. 네 종목을 네. 처음 알게 됐는데 네. 한 1년 넘었죠. 네. 그 제가 이때까지 봤던 그 빅스 신한 빅스였나요? 네. 그거 S&P500. 가격이 네.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항상 네. 뭐 7, 8, 9, 네. 7, 8, 9천 원이었는데 4천 얼마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빅스를 제가 얼마 한 몇십만 원어치 조금 샀어요. 꽤 샀습니다. 네, 네, 꽤 샀습니다. 얼마 샀냐 하면 50만 원 정도 샀어요. 예수금은 23. 네, 조금 남겨놓고 샀습니다. 띄우셨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9% 네. 더 떨어지더라고요. 간밤에 상승해서 주식. 네, 네. 근데 이거 사고 나서 이게 네. 제가 이틀 전에 샀는데 사고 나서는 그날 제가 좀 잠을 못 잤어요. 빅스 지수 좀 보려고 1시까지 봤는데 네. 빅스가 5%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금손이 네. 이러고 자고 딱 일어났는데 빅스가 완전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하락했던 거 다 말아 올렸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마이너스 1.9%가 됐고 네.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0.63%. 네, 테슬라 4개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이게 마이너스 15%까지 만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38%인가 네. 내려갔었는데 많이 올랐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1개 있는 게 플러스 0.68% 해가지고 저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8%인데 네. 많이 올랐죠. 네.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근데 권순미님, 여진씨 오늘 네. 목소리가 업되신 듯해요. 테슬라는 여진씨를 춤추게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의 의문은 네이버 판돈을 왜 물을 안 탔어요? 원래 물 타기로 했잖아요. 테슬라요? 네. 하려고 그랬는데 또 환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또 환전 막 하고 이게 그리고 또 그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테슬라 너무 비중이 크다는 그 말이 조금 기억이 나가지고 이미 100만 원 있으니까 그래 좀 흔들리지 말자 그냥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이버가 제가 팔고 오늘 또 되게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걸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지 마요. 네, 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이버나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 네. 저는 그 네이버 카카오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오래요? 예. 네, 네. 왜냐면 이제 STO라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은 가상화폐를 뛰어넘는 증권형 토큰이 나오게 되고 그 지금 국회 통과가 돼 있어 통과 지금 법안 네. 이야기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이랑 신한금융투자에서 드디어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올 연내에 아마 키움증권은 모바일로 아마 거래가 되게끔 만들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이 STO가 결국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람다 256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두나무 자회사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신한금융투자랑 같이 하게 되면서 카카오가 두각을 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쪽에 좀 특화돼 있다 보니까 단순히 기본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실물과 토큰이 연계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서 STO요? STO라고 증권형 토큰입니다. 그래서 네. 즉 증권사에서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올려놓으면 그게 주식처럼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그와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네. 전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진 씨가 네. 빅스 산 부분은 우리 네. 문서진 대표 어떻게 네. 평가해요 지금? 코스피 3000. 제가 이 빅스는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정확히 날짜도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지난 작년 11월 2일에 제가 그 이거 네. 이 뭐지 그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빅스의 다이버전스가 잘 안 나온다. 이거 몇 년마다 한 번,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이게 지금 나왔다 다이버전스가. 그러면 시장은 바닥을 찐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를 기점으로 저점 잡고 한 번도 안 내리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빅스도 이제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빅스를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가격이 싸지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다릅니다. 한 방향으로 가면 그냥 한없이도 올라가고요. 한 방향으로 떨어지면 한없이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거는 별로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방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예전처럼 네. 변동성이 큰 시장, 그러니까 빅스가 20위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오를 때는 막 20%씩도 오르지만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20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올라도 2, 3%, 4% 이렇게 막 잘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변동성이 심했던 시장에서의 빅스를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이러다가 막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지지는 않는데 없어지지는 않지만 전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나마 용기를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번에 그 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러시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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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빅스가 가끔 뜬금포가 나와요. 네. 그 뜬금포 때 아마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번에 FMC 회의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FMC 회의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때 한번 튈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그때 빠져나오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져나오고 차라리 저기 보니까 필 반나 있지 않습니까? 네, 필라델 네, 반도체. 네. 저는 그걸 오히려 더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어제 좋은 뉴스가 되게 많던데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은 네. 뉴스 악재가 지금 혼조해. 네. 인텔이 완전히 망가.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네. 자, 빅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은 그러니까 FOMC 다음 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좀 약간의 쉬엄은 있다. 쉬어가기는. 그 이 정도면 한번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살짝, 좋으니까. 네, 살짝은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진님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8.37%. 와, 많이 좀 따라 올라왔습니다. 네. 자, 도코. 네, 저는 일단은
그 천연가스를 샀잖아요, 선물을. 네, 천연가스. 근데 이 제가 사자마자 막 후루룩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약간 충격을 좀 받고 좀 잠깐 멈춰 있는데도 얘가 네. 또 떨어졌던데. 아. 네. 그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뭘 사야 될지를 아직 못 정했어요. 종목도 그렇고 어떤 거를 사면 저는 약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 오히려 좀 맛있는 걸 잘 찾는데 성격이 다, 네. 네. 다 약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맛있는 건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다 나니까 뭐가 맛있는 건지를 콕 집어서 포크로 찍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향기만 맡고 있다. 네. 이 상태인 거죠. 물은 왜 안 타요? 저 사고 싶지 않아요. 아. 저 안 살래요. 저거. 아니 지금 냄새가 나잖아요. 안 살래요. 살아가지고 냄새가 안 살래요. 이걸 왜 싫어요? 안 살 거예요. 이거는 맛없어요? 저 뭔가 맛없어 보여요. 저. 네. 한치 팔에도 네, 뭔가 사자마자 맛이 없어져가지고 네. 너무 맛있는 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사서 이제 한입 베어 먹었는데. 네. 아니 상해 있는 거죠. 도코의 지금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100만 원 있어요. 이 친구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또 장이 흔들릴 시기가 오면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약 100만 원 정도의 이 수치를 이제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이 좋은 장에서의 네. 좀 좋은 이 컨텐츠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뭘 사면 좋을지가 예, 황주만 대표 1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천연가스 짧게 좀 말씀드리면 예. 전 저점은 2.5불은 안 깰 것 같으니까 지금 한 2.8불이니까 3.7불에는 정리하시는 3.7달러에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7달러까지는 보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 그러면 한 20% 정도 폭이 있으니까 더 사지 마시고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자. 아 좀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뭐죠? 마이너스 7%잖아요. 네, 맞습니다. 5% 수익이요? 5% 수익이 한 15%가 더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면 지금 물은 타지 마시고. 물은 타지 마시고. 네. 왜냐면 어제 이제 계속 봤어요. 저 네.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2.8달러, 7달러 여기가 이제 좀 저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는 해결하시는 걸로. 왜냐면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우상향의 지속성은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STO 관련된 종목들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 2월 달에 이슈가 있어요. 그게 관련해서 현행법들 제도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준비 잘 해보시면 다음 주 정도에는 그와 관련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입니까? 증권형 토큰? 네이버 카카오도 있지만 저 소형주라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그게 좀 힘들구나. 네, 근데 최근에 막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그와 관련된 거니까요. 아마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서진 대표는? 저는 천연가스 이게 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 또 발표됐던 천연가스 재고량이 계속 시장 예상치보다 계속 많이 늘어요. 이제 그리고 천연가스는 계절성이 굉장히 강한 거든. 제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북극 한파가 오니까 네. 그때 살짝 이제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때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춥긴 추웠죠. 근데 오늘 되게 춥지 않아요? 네, 춥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유럽 미국도 조금 다 춥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악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월달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난방 수요가 확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확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반등이 기본적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기술적 반등은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뭐 늘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 새로 사실 거면 2차전지 계속 사십시오. 2차전지 요즘에 노이즈 많긴 한데 뭐 공급 과잉이 아니냐 뭐 요즘 전기차 뭐 불나니까 잘 안 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 그대로 노이즈고 저는 기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뭐 많이 급등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살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ETF로 접근하는 건 어때요? ETF도 괜찮습니다. 네. ETF도 괜찮고 근데 이제 어쨌든 2차전지는 또 종목 자체가 큰 것들이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뭐 소재 쪽으로 간다면 포스코 케미컬이나 아니면 뭐
에코프로 비엔 같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예. 또 이제 제가 뭐 지난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전신자 막 주목하자고 해서 예. 로봇 관련 이야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예. 최근에 로봇이 움직이다가 최근 좀 흔들리긴 하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관련 주식들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ABB라든지 아니면 로퀘어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은 미국 로봇주. 예, 미국 로봇주입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또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로봇 ETF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ETF니까 좀 변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퍼포먼스가 좀 약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 결정했죠? 헷갈리네요. 일단 그 봅슬레이를 탈지 뭐 어떻게 탈지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코는 과연 천연가스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100만 원으로 무엇을 살 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도록 하고요. 도코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7.8%. 다음 전데요. 저는 꽤 이번 주에 선방했습니다. OCI에서 현재 3.94% 수익률, 한국전력 0.24% 수익률, ETF 제가 코스피 200 ETF를 샀죠. 5.05% 수익률, 현대차 5.12% 수익. WTI 원유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0.38%. 그리고 이제 제가 이 O형제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비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OCI에서 약간 익절을 해서 이제 원유를 좀 더 사고 이런 상황에서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어느덧 7.41%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은행 예적금을 완전히 따돌려가지고 세상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현대차가 더 네. 오르지 않았어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가 또 ETF가 코덱스 200이 이것도 좀 잘 나오고 그렇죠, 있고 더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봐서 또 이 다섯 개를 예 오른 거는 줄이고 덜 오른 거에 투입하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부터는 제가 예적금을 이겼으니까 저 자신과의 싸우죠. OCI 한 개 왜 파셨어요? 아 코덱스 저 WTI 원유를 살려고. 그래서 그렇구나. OCI는 한 9만 원 하니까 저 원유 ETF는 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한 4주 정도를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유가 또 올라가면은 그거 팔아서 한국전력을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아 여진 씨 어머님이 네, 네.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정말 네, 네. 현대차 많이 수익을 내고 네. 근데 팔아가지고 아 어제 매일 네. 어제도 어제 저한테 현대차 괜히 팔았네. 아, 어제 왜 어제를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이, 5%를 익절하고 팔았는데 그리고 막 더 올라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16에서 17로 좀 바뀌어가지고 네. 팔지 말 걸. 네 아주 그래서. 열심히.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다섯 개의 그 포트를 일단은 올해 주린쇼 끝날 때까지 돌려가면서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순위는 1위가 접니다. 7.41%, 2위 도코 -7.8, 3위 이효진님 -8.37%인데 여진님은 테슬라가 한 번 더 가주면은 플러스 네, 되는 거고요. 이제 도코,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죠? 도코님은 네. 100만 원을 이제 어디다가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 권주혜님이요 소장님 이번 시즌에 날개를 달았네요. 달아야 됩니다 권주혜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관악산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자 끝으로 요거 공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부터 하고 있는 저희 주린이 쇼의 코스피 이벤트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예 그냥 오늘입니다. 2400이 아니라 250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500 그리고 일주일 뒤 목요일 종가가 2500보다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 의자 저기 메타버스예요. 그다음에 2500은 안 될 거야 파란 의자에 앉아서 인증샷을 보내주시고요. 인증샷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닉네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35 50원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다음 주 당첨자들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시간 내에만 받습니다. 빨리빨리 이제는 마음을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약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우리 황지명 대표, 문서진 대표 뭐 짧게 짧은 팁 있다면? 뭐 지금은 물량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너무 많이 샀으니까 안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 15조 원래 한 번 사면 기조적으로 15조 정도를 산다면 9월 27일부터 상승으로 돌렸다면 아직까지 한 3조 4조 정도로 외국인 더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제가 보기엔 좀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황시원 대표 이제 외국인이 샀으니까 기관이 준비할 겁니다.
그다음 타자. 예, 3월 달부터 기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금 뭐 하락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부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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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